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경기를 양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최윤성, 배진수, 김경훈, 윤병우, 이태민, 권현성, 주종대, 윤지목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김원민, 김도윤, 김동욱, 이종렬, 박승렬, 김성 진 김유성, 김혜식, 추성호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재밌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자,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 슈팅! 발의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크로스! 네. 마지막 슈팅은 최윤성 높게 떴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중심이 약간 앞쪽에 있었던 세팍은 여전히 거셉니다. 헤딩으로 떨고 났고 김원민 골밑 슈팅. 네. 우선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으면 선언되지 않고 FC 목포가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머리 취소 그대로 때립니다. 같아요. 자, 김석진이 중앙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곧바로 로빙 패스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좋은 트래핑.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하. 박스 안에서 마지막 패스는 이휘수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다시 배진수. 좌우로 볼을 돌리면서 공간을 잡고 있는 양주시민. 중앙쪽 전진 패스 이후에 곧바로 원터치 빠르게 달려갑니다. 윤병우. 자, 골라인 근처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네. 하지만 수비가 발로 먼저 클리어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오늘 또 좋다고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좋은 이태민의 공간이죠. 이태민의 한 번의 긴 패스. 뒤쪽 컷백 있어요. 슈팅! 세컨 볼! 그렇죠. 좀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던 목포였는데 네.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밀어줬고 또 한 번 스피드를 살리면서 양주시민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윤병우가 볼을 잡았습니다. 윤병우 박스 안에서 잡아놓고 반대편. 자, 우선 확실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좋은 패스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먼 거리에서 네. 한번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임팩트는 좋았지만 골문을 향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또 김석진 선수의 슈팅이 주어집니다. 자,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 전개. 자, 빠져 나와요! 골! 권현석입니다! 양주시민 스코어 1대0 한 점 차 리드합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공격 패턴 쪽에서 이제 슈팅까지 유효 슈팅이 많이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주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서 권현성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목포 선수들도 패스 커트. 하지만 중앙 쪽에서 윤병우 중앙에서 왼발 가져야죠. 자, FC 목포가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낮은 크로스 슬라이딩으로 한 차례 끊고 갑니다. 네, 지금 목포가 후반전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정현이 달려갑니다. 좋아요. 황정현 빨라요. 황정현! 골! 황정현 믿을 수 없습니다. 황정현입니다. 이런 부분이 황정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교체 투입된 기회 높게 옵니다. 공중볼 세컨볼 혼전 상황. 혼전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좁은 공간. 아, 뒤쪽 헤딩! 골! 들어갑니다. FC 목포 많은 골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선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훈 선수의 득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빠르게 좀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세트플레이 수비 상황 지금 좋은데요. 박승열 짧게 혼자 잡아. 우선 박청혁 볼을 잡아냅니다. 아, 바로 앞쪽이었고 네. 할 필요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 양주긴 합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으로 다시 중앙 쪽. 자, 김동욱 달려가면서 김동욱 중앙입니다. 짧게 밀어요. 잡아놓고 슈팅! 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심의 깃발 올라가면서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안타는 싸움에서 조금 더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승점 3점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김훈의 크로스! 아하! 자, 끝까지 한번 발을 건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김동욱 선수가 또 한번 약간의 아쉬움을 표해봤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김원민.
띄워줬어요. 자, 수비 머리가 먼저. 그리고 오른발 굴절 박청유 잡아냅니다. 아, 지금 또 통증을 좀 호소하는데 박선용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빨고놓고 중앙쪽 잡아놓고 뒤쪽 내줍니다. 아크 정면 이종렬. 왼발 슛에서 높게 떴습니다. 앞쪽에 공간을 확인을 하고 좀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던 이종렬인데, 네, 아, 일단은 이